제가 좋아하는 돈키호텔에 왔는데 오늘 아이 리무버도 또 저희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무대 끝나고 지워야 돼서 다 달아가지고 사러 왔고 또 간식 종류랑 또 이것저것 구경 겸 네, 와봤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돈키호텔 매니저 형이 가져가가지고 귀찮은데 엄청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오면은 괜히 그거 알죠? 홈플러스나 한국에서 이런데 괜히 구경 가고 싶은 거 그것처럼 괜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오면 무조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아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티슈예요? 오일이에요? 무조건 오일. 그냥 무조건 오일로 얼굴이나 피지, 화장 다 밑에는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샤워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폼클렌징 하고 이렇게 가서 폼클렌징이 2차잖아. 그치. 나 요거밖에 안 써. 이거? 응. 아니야 그 이거 맞아? 응. 난 클렌징 오일을 안 써봤다? 근데 얘가 제일 짱이야. 아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일만 있어도 이게 조그만 크기야? 이거 최소 크기야? 최소는 아니죠. 딱 따지면 중간? 그러면 준서 말대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교체하려고 그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라고 또 바랬던 내 워너비 아이 리무버. 자 저번에 이걸 잘못 샀어요. 이걸 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로션. 오늘 아이 리무버를 겟.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땡콩. 네 저희가 또 있거든요. 이거 그거요. 그 다크서클 없애는 거. 눈 백. 이게 또 캐릭터별로 있네. 대현이 형 키티 살 거면 키티 사도록 하시고. 아 향수도 있으면 좋은데. 향수를 많이 뿌리진 않는데 가끔씩 한두 번씩 뿌리면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일본에서만 파는 또 향수가 또 있어서 저요? 원래는 꽃향 좋아했는데 요새 우드로 좀 바뀌었어요. 우드향. 어? 이거 좋다. 뭔가 낭만 느낌 난다. 향기로 EMC. 향기로운 루아이 덕분에 기가 삽니다. 여기는 아직 저는 돈키호테 벌써 30분째 있는데 오늘 동안이랑 용아가 스카잔을 구매하고 싶어서 이제 의류를 쇼핑하러 간 걸로 알거든요. 여기 있는데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예쁜 게 있는데 여기 제 스타일 스카잔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 사면 되는데 왜 멀리까지 갔지? 예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귀엽다 이거. 아 이거 사고 싶다. 아, 여기 뭐 볼 거 없는데 가죠 유치한데. 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시부야 거리도 좀 보고 밥을 먹으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릴레이 캠 This is my turn. 오 초점 뭐야. This is my turn.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씩 일본 오면은 왔던 옷 집들을 가볼 거예요. 오늘은
동환 형이랑 옷을 보러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왠지 와. 오, 너 연습생 때 있던 것 같다. 내가 항공점퍼, 그 애착 항공점퍼 있잖아. 네. 그게 다 해졌거든, 하도 입어서. 새로 살려고 했는데, 요것도. 근데 이거 이쁘다. 근데 나 항공점퍼 얼마 전에 사서 팩트.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애착하는 스카잔도 요 거리에서 산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아직 안 보이네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스카잔을 여기서 샀어요. 스카잔을 여기서 켄타 형이랑 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여기는 아까 온 곳과 다르게 되게 조용하네요. 지금 갈 곳은 위고라는 데거든요. 한국의 H&M이나 자라 같은 종합 옷집이에요. 네, 위고에 도착했습니다. 위고! 여기도 가본 적이 있어요. 구제샵 느낌. 네. H&M. 대박. 이런 거 석화 사가지고 입혀주고 싶네요. 석화씨, 이거 한번 들고 이렇게 있어봐 주세요. 잘 어울린데? 하나 사드릴까요? 많이 입으세요. 오! 대박. 어? 이거 석화 스타일 아니야? 나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켓을 위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켓이. 여긴 그래도 살만한 가격대네요. 우와. 또 요새 다시 유행 중인 아디다스 조지가 되어 있네요. 유행은 진짜 돌고 도나봐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 한번 찍어봐. 내가 찍어줄게. 얘는 연출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되게 잘 나왔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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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어. 오. 내 바지.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항상 그게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가 어울리는지. 여기 버버린데? 얼마일까요? 택이 없어. 택이 왜 없지? 버버리 코트가. 네? 왜지? 한번 입어봐야겠다. 오. 근데 짧긴 하다, 그쵸? 짧다고 하네. 아 아깝다. 역시 이쁜데 아깝네요. 이 구제샵에 또 묘미죠. 사이즈 비슷한데. 어 여기 또 석화 옷이 있는데? 석화 옷이 있는데. 석화 씨 그거 하나 사드릴까요? 마음에 드세요? 아, 보여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보실래? 됐습니다. 아, 사진 찍는 거구나. 고아인다. 우와, 뭐야? 명품 샤넬 에르메스. 우와, 저기서 서퍼 옷 봤어. 무슨 몰래? 옷이야? 네. 어, 뭐야? 서커 옷. 서커 옷 아니잖아. 근데 서커 입을 법하다. 서커가 서커한테 잘 어울리지. 보세요, 그럼. 보자, 너무 귀여운데? 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죠. 이미 귀엽다. 이 너무 많아. 과소비야. 좋네요. 가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저는 쇼핑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서 함부로 과소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과소비를 하지 않는 습관. 아쉽지만 이번 일본 쇼핑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에, 오늘 이렇게 일본 구제샵에 와서 구경을 했는데 되게 예쁜 옷들도 많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제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만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